안녕하세요, 괴짜입니다. 제가 드론과 대결하기 위해서 남원에 왔습니다. 많고 많은 도시 중에 왜 남원이냐면, 남원시가 드론 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드론 자유화 구역 선정이나 세계 드론 레이싱 대회를 개최할 만큼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서 드론과 매우 밀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남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드론과 꽤나 친하죠. 물론 비행보다 이렇게 물에 빠진 드론 찾는 걸 더 잘하긴 하지만 드론과 대결하기 전에 남원 구석구석을 1인칭 시점과 드론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광안루입니다. 춘향전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어릴 때 소풍으로 와보고 처음 와봤는데 진짜 이쁘게 잘 돼 있어요. 또 광안루원엔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담긴 다리인 오작교도 있습니다. 이 이쁜 곳을 여자친구랑 와서 걸어야 되는데 괜히 이거 밥 주는 척이나 하고 있네요. 우와. 야, 너무 많이 오지 마라, 무섭다. 광안루 사진도 한껏 찍어야죠. 광안루원을 좀 갔다 보면은 춘향전에 나오는 월매집도 나옵니다. 월매집에서는 이도령이 사랑의 약속을 하는 장면도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연못 있죠. 이놈의 인기는 괜히 동전 던지는 척 화풀이를 해봅니다. 오랜만에 투어놀이도 해봤는데요. 춘향이 같아던 그네도 빼먹으면 안됩니다. 제가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근데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무슨 그네 타는 잉어도 아니고 춘향이 체력 대단합니다. 아, 나이가 무가지고 그네 좀 탔다고 숨이 이렇게 차는 와중에 광안루원은 이쁩니다. 하늘에서 보면 이쁜 느낌이 또 다르죠. 이 맛에 드론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뭐고? 갑자기 왜 눕는데? 갑자기 곤장 맞는 자세를 취하더니 머리 위에 드론이 떠있죠. 저를 중심으로 광안루원 전체를 보여드리려고 누웠습니다. 광안루 너무 이쁜데 너무 덥다. 아무튼 남원에 오면 광안루에 꼭 들려보세요. 진짜 이쁩니다. 이번에는 춘향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 에어레일을 타봤습니다. 남원 에어레일은 춘향 테마파크, 한파우소리체험관, 남원항공우주천문대를 연결하는 총 2.4km 길이의 관광 모노레일인데요. 아름다운 남원시의 경관을 모노레일에 앉아서 편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느려서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경사가 심한 곳은 꽤나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약간 놀이기구 타는 느낌도 있습니다. 8명이 탈 수 있고 안에 냉난방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계절에서도 쾌적하게 구경할 수 있어요. 역시 여기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에어레일을 멋지게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문대역에 내려서 이번엔 다른 걸 타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의서를 작성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직원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장비를 다 착용한 다음에는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아이씨, 좀 민망하네요. 제가 탈 것은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설레십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설시름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드론을 한번 날려봐야죠. 새처럼 하늘을 나는 FPV 드론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춘향타워를 스쳐 지나가고 남원 에어레일을 따라서 쭉 날아가 봅니다. 그러면 저 멀리에 뭔가 보이는데요. 뭐고? 전투기가 여기 왜 있노? 전투기를 지나서 동그란 지붕이 있는 곳으로 가면 여기가 남원항공우주천문대입니다. 참고로 천문대 지붕은 하늘 방향에 맞게 돌아가는데 진짜 신기합니다. 직접 가서 꼭 한번 보시고요. 춘향타워에 와이어가 걸려있는 게 보이시죠? 저게 오늘 제가 타야 할 어서 와이어입니다. 국내 최초로 도심위를 활강하는 짐 와이어인데요. 무서울 것 같은데? 내가 웃는 게 아니다. 출발할 때 스피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드론이 못 따라갈 정도였어요. 근데 드론이 꼭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어서 와이어를 타면 제가 드론이 됩니다. 또 다른 지역 짚라인과 다른 어서 와이어의 좋은 점은 다양한 풍경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숲속을 지날 때도 있고요.
조금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구물망이 있는 도로 위로 지나가면 어서 와이어가 끝나게 됩니다. 사실 엄청 다양한 풍경을 한 번에 볼 수 있었죠. 남원은 이거 무조건 타세요. 처음에 속도 진짜 빠르니까 와 너무 재밌는데 에버비브이 드론처럼 어서 와이어로 하세요. 짱입니다. 와. 다음으로 남원에서 물놀이하기 가장 좋은 곳인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 왔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맑고 시원한 물속에 빠져서 놀 수 있는 곳인데요. 영상만 봐도 진짜 시원하죠? 맑은 물속으로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물이 깨끗하고 시원한 것 중에 뭐가 따봉! 이번 여름에 남원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물놀이를 해보세요. 한 번만 들어가면 정 없으니까 한 번 더 들어가 봅니다. 세계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장에 왔습니다. 23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대회가 열리며 전 세계 40여 개국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드론 레이싱 대회라고 합니다. 그런 대회가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열린 예선전을 보러 왔는데요. 예선전이지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선수들이 힘들게 준비한 만큼 재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을 다 같이 외쳐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는 드론 레이싱 세계 챔피언 김미찬 선수도 참여했는데요. 이번 남원 대회에서 결승전인 만큼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떨렸어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레디 할 때 이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제 추락하지 않고 완주해서 1등에서 기분이 좋고요. 아 진짜 너무 힘든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위대한 김민찬 선수를 드론 vs 인간 대결에 섭외했습니다. 인간 대표는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체력을 가진 저입니다. 경기 종목은 드론 레이싱 경기장 한 바퀴를 도는 거고요. 제가 하늘은 날 수 없으니까 기물은 그냥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치고는 출발이 나쁘지 않죠. 이대로 끝까지 달릴 수만 있으면 생각보다는 괜찮은 기록이 예상됩니다. 근데 벌써 숨이 차오르네요. 이제 100m 통과했는데 진짜 큰일이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꽤 잘 달리고 있죠. 벌써 너무 힘들긴 하지만 제가 언제 세계 드론 레이싱 경기장을 달려보겠습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달려보려고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숨이 차고 힘이 없는데 기물을 이렇게 통과해봅니다. 그리고 자꾸 저보고 호나우지니오 닮았다는 댓글이 달리는데 머리 찰랑거리면서 뛰는 모습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아직 경기장을 반바퀴도 못 돌았고요. 약간 쉬드를 쳐보자면 이날 진짜 너무 더웠습니다. 평소에 운동도 안 하는 애가 이런 땡볕에서 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장애물 통과하면서 우승 세레머니 같은 거 하는데 끝난 거 아니고요. 이제 반 온 겁니다. 이제 거의 달리기가 아니라 산책처럼 됐네요. 솔직히 이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근데 드론 vs 인간을 하기로 했고 또 경기장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데 아 또 입에 고프로를 물고 있으니까 숨도 쉬기 힘들고 아 앞에 드론은 왜 이렇게 앵앵거리노. 아 진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니 벌써 마지막 장애물까지 통과하고요.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조금만 더 힘내자. 자 바로 눈앞에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자 통과했습니다. 와 남원에서 열린 세계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경기장을 발로 뛰어본 기록은 2분 8초가 나왔습니다. 기록은 뭐 형편없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레이싱 경기장이 어떤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네요. 자 이번엔 드론 대표 김민찬 선수 차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죠 이 속도는? 이거 사람이 조종하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와 미쳤습니다. 진짜 사람이 조종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세계 1등 선수의 위엄입니다. 빠르기만 빠르고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코스를 제대로 돌고 있는 겁니다. 벌써 끝났어. 기록은 17초가 나왔습니다. 아씨 허무하죠. 이렇게 끝내긴 아쉬우니까 100m 대결로 종목을 바꿔보겠습니다.
100m니까 차부터 전력질주하니까 꽤나 빨라 보인다 그죠? 오, 이 정도 속도면 드론이랑 꽤나 비슷하겠는데요? 호나우진이 아니구요. 골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겨우 100m 뛰는데 계속 속도가 떨어지네. 아무튼 힘들게 골인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경기장 한 바퀴를 뛰고 나서 100m 전력질주를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록은 14초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드론 차례. 아, 진짜 할 맛 안 나네. 2초입니다. 뭐 드론이 빠른 거야 당연한 결과지만 격차가 엄청나네요. 그리고 드론은 배터리만 갈면 되는데 저는 에너지도 넣어도 모자랄 판에 저러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운동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많이 합시다. 극한지고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남원종합 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2023 남원 세계 드론 재전 보러 남원으로 놀러 오세요. 운동 구조.